안녕하세요, 고진범님. 네. GER 장타대 그 5차 대회 우승하셨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그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8강에서 만났잖아요. 네. 저도 출전을 했거든요. 저는 8강에서 오진동 프로님 만나서 제가 좀 처음 이렇게 보는 프로님이라 이렇게 왜소하고 이래서 아 무조건 내가 더 많이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345야드를 때렸는데 엄청나게 이 탄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때는 네. 긴장을 해서 네. 오히려 더 릴리즈가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힘이 빠져서 8강에서 저 이기시고 4강에서 공브라더스 또 공정한 프로 이기시고 네. 엄성용 프로님 이기시고 우승한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영광이었죠. 네, 스탠다드 스윙을 구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장타를 칠 수 있는지 또 오진동 프로님만의 장타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두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네, 장타 비법을 알려주세요. 와, 올스피드 83 나왔어요. 정확하게 맞진 않았는데 올스피드가 83이면 그냥 수치적으로 좀 좋기만 하면 300m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치입니다. 네. 오진동 프로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176.5입니다. 몸무게는? 몸무게는 지금 좀 쪄서 74kg예요. 완전 평균 약간 왜소한 체격인데. 그쵸, 제 키에 비해서는 왜소한 편이죠. 어떻게 그렇게 장타를 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스윙을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요. 칠 때마다. 자, 83, 1715 나왔어요. 343야드 나왔어요. 와. 이게 83 볼 스피드로 백스핀이 1715 걸리니까 343야드가 나왔어요. 이게 85, 86 나와도 백스핀이 3000 이상 걸려버리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진동 프로님은 제가 시합 때도 보니까 계속 이거를 꾸준하게 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보통 장타 선수들 같으면 일관성을 포기하고 뭐 아까 엄성용 프로님 막 힐업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오른발 빼고 막 이렇게 치면 뭐 6개 중에 막 2개 걸리고 3개 걸리고 이런데 정말 일관성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직 장타 입문계라. 장타 입문계인데 뭐 우승해버리면 뭐 난 우리의 1세대는 아직 장타 신생아라. 네. 장타 비법 알려주세요. 장타 비법. 네.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장타 치려면 힘이 좋아야 된다 생각해요. 네네. 일단 하체는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 전 상체 힘이 좋아야 되는데 상체 힘 중에서도 팔 힘이 좋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팔 힘. 네. 그래서 이 전완근 운동을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악력기나 이제 아령 같은 거 그리고 요즘은 그 스윙 기구들 많잖아요. 네네. 무거운 야구 배트나 이런 거 네네. 그런 걸로 스윙을 좀 무리하지 않게끔 빨리빨리 세게 해주시면 거리 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악력기 많이 사용하고. 네, 저도 제 체격에 비해서 여기 이거 보자. 전완근이 좀. 오. 저도 근데 많이 했거든요. 네. 요즘은 안 하는데 저보다 팔이 지금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자부심을 갖고 많이 했기 때문에 거리가 나지 않을까. 배트를 사용하는 훈련 같은 경우는 무거운 네. 배트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네. 무게가 나가는 거 해주시면. 이거를 보통 하루에 몇 개 정도 연습하세요? 한 200번 이상 해주시면. 200번이요? 네. 안 쉬고 50번 이상은 해주셔야 네.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50번씩 4세트를. 그쵸. 네. 그러면 프로님처럼 멀리 칠 수 있다. 멀리 나가실 네. 겁니다. 네. 근데 이 훈련 진짜 좋은 훈련 같아요. 저도 많이 소개를 했는데 야구방망이나 무거운 거 클럽 2개, 3개 이용, 3개 이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손 크신 분들은 3개까지 네. 하셔도 돼요. 그립 네. 잡는 거는 그냥 어떻게 잡아요? 야구 그립 하듯이 잡으시면 야구립, 돼요. 네. 야구립 꼭 골프 그립으로 안 잡으시고 야구 그립으로 잡으시고 세게 휘둘러 주시면 몇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네, 한번 스윙을 하고 나서 끊지 않고 바로 연결을 네, 계속 연결해서 50번을 해주시면 50번. 이제 장타 근육이 생기실 겁니다. 팔에 장타 근육이 네. 생긴다. 50번씩 4세트. 그렇죠. 200개씩. 그렇죠. 하루에 200개씩. 힘이 세져야 여러분 꼭 해보세요. 네. 근데 그렇게 해야 장타를 칠 수 있어요. 힘이 세져야 사람들은 이런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이런 훈련 없이 어떤 장타를 칠 수 있는 비법
그런 걸 원하는데 보통 장타자들은 거의 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쵸. 장타자들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비법은 저 백스윙을 좀 천천히 하라는데요. 네. 이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천천히 하라고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시고 마치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기인들이 장풍을 날릴 때 이렇게 안 날리잖아요. 기를 모았다가 한 번에 팍 터뜨리잖아요. 기를 모았다가? 네. 어. 그것처럼 똑같이 기를 모았다가 한 번에 딱 터뜨리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스윙 보면은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 네. 그러니까 이거 옛날 방식이긴 한데 속으로 에델바이스를 좀 외쳐주시면 에델바이스. 네. 에델바이스 우리 끝날 때 많이 들었죠. 네.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에델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네. 네. 근데 속으로 진짜 그 기를 모았다가 딱 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대신에 리듬감 있게. 리듬감 너무 있게. 천천히 하시면 안 되고요. 리듬감 있게. 탑에서 연결된다고 탑에서 다운스윙 전환 동작 내려오면 네.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멈췄다가 저는 멈췄다가 친다는 느낌으로 치지만 치면. 막상 이렇게 찍어 보면 연결된다. 연결이 되는 거죠. 느낌은 멈춰 있지만 칠 때 보이는 모습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죠. 뭐 이런 레슨에서 백스윙을 좀 빠르게 하라고 썼던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템포에 관련해서 좀 빠르게 하라고 했던 거고 그것도 나쁜 방법은 네. 아니에요. 아닌데 네. 저는 이제 더 정확하게 치고 정확히 멀리 보내는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스윙을 구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리듬이 중요하다. 네, 저는 리듬을 네.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치는 순간에 아까 약간 점프를 하는 그런 동작처럼 보였거든요. 아, 저는 네. 임팩트 할 때 왼쪽 무릎을 좀 피는 스타일이에요. 왼쪽 무릎을 펴세요? 네, 네 이렇게 네. 펴서 치는 스타일. 아까 곰프로님이 말했듯이 약간 여기서 딱 쓰는 느낌. 아까 제가 오프로님 스윙을 보면 이렇게 약간 스윙이 많이 힘을 모으려고 주저앉았다가 치는 순간에 네. 쫙 펴지면서 팔로우가 굉장히 아크가 크더라고요. 네, 제가 좀 팔이 좀 길어요. 팔이, 아, 팔이 길구나. 네. 어, 그렇네요. 네, 또 키비에 또 이 밸런스도 또 안 맞더라고요. 느낌만 더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리듬, 뭐 템포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오크로님은 네. 진짜 백스윙 때 백스윙부터 다운스윙까지 이렇게 연결된 동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속으로 에델 바이스만 외쳐주시면 돼요. 아, 스윙도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피니시까지 끝까지 딱 잡고 있고 339야드 볼스피드 80이 나는데 백스핀이 계속 1500대, 1600대, 뭐 1700대 이렇게 계속 걸리네요. 대단해. 아 근데 그때보다는 네. 허리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볼스피드가 그때는 장타대회 그때 우승했을 때는 80, 막 7, 8 계속 네. 나왔잖아요. 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네요 오늘. 또 이건 또 시합 때 시합에 대한 그런 긴장감이 있으니까 예, 긴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릴리즈가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완전 스탠다드 스윙이죠. 순간적으로 임팩트 순간에 어떤 뿌려주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각이 뭐 타고난 거죠. 그거는 50개씩 4세트를 200번씩 그렇게 그쵸. 방망이로 휘둘러서 나오는 감각이겠죠. 이거 악력기 많이 해주시고 많이 네. 네. 기본적으로 힘이 세야 된다 생각해요. 장타 네. 치려면. 그럼 장타는 뭐 노력이다? 타고난 거다? 타고난 거 70%, 노력 30%. 30%. 네.